네, 안녕하세요. 불기둥의 낭만도 1138회. 오늘이 2024년 9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한가위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과정님들, 우리 선생님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과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유, 선생님도 고향에 가야 되는데, 어제, 1137 마치고, 38일도 준비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문을 열어주고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시간, 항상 24시간을 바쁘게 살긴 하는데, 이거 머리 복잡하니까, 그리고 시간 좀 몸, 24시간이 항상 뭔가 보고 있네요. 어쨌든 저도 오늘 이거 마치고 좀 고향길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고요?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아산온천, 온양온천. 맞다 것이고요. 낭만이고요.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충청사람이 제일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정통파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인간을 싫어서 대구에 와 있습니다. 대구. 어느새 10년 남짓 됐고, 대구 사투리 잘 몰라요. 사람을 안 봐가지고. 어쨌든, 보자. 자, 어쨌든 어제 1137회 고생하셨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또 지나갔고, 지나가면 또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이 로또가 굉장히 여름 봤는데, 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한 주간의 결과가 빨리빨리 결과를 도출시킨다. 주식 같은 경우는 1년도 끌고 가, 2년도 끌고 가거든요. 굉장히 피곤해. 그거 한 종목 보는 게. 근데 로또는 바로바로 답을 주기 때문에, 잊기도 쉽고, 빨리 또 결정하기도 쉽고, 또 다시 또, 재발진하기도 쉽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싸워도 바로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난주 또 지난주고 열심히 했잖아. 그지? 후회 없이 하는 거죠. 항상. 그게 낭만이죠. 이번 주 후회 없이도 하는 거고, 단지 연휴가 껴가지고, 다들 고향길이고, 저도 고향길이고, 또, 처가인 또, 처가도 다녀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야?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설나무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르게, 안내를 할까 합니다. 안내를. 자, 그리고 오늘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휴일 내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섬세한 분석보다는 그냥 보여드릴게 그냥 쭉쭉쭉쭉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이번 연휴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설날 보내? 또 어설프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남의 새끼가 그지? 그래서 원포인트 옷이 팩트만 탁탁탁탁 집어서 이번 주 용지든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 당번은 4936, 4933이네요. 어쨌든 4번, 9번, 12번, 15번, 33번, 45번, 보너스 26번. 뭐 20번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나가린 거죠. 그죠? 나가린. 이거 보너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는. 그죠? 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다 나오긴 했어. 20번 때를 좀 여기 공행에서는. 나가리 시켰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분이 당첨이 되셨고 20억, 그리고 역시 매주마다 1200억에 판매 대금을 이루고 있습니다. 1200억은 1억 2천만 주로 해당되고, 용지로 보면은 2600만 장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은 9명. 와, 아이고, 추석 수지 맞으셨네. 수동도 4분, 반자동 1분. 아, 우린 또 이거 자동보다는 또 수동 반자동 이 5분이 좀 박수. 전국의 어느 분인지 진짜 멋진 추석을 맞는 분이 되겠네요. 아유, 부럽다. 자, 그것도 뭐 신발이고 행운이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결과를 도출시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고생하셨을까. 자, 하여튼 이렇게 또 당번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는 또 1138회를 준비해야 된다. 자, 잠깐 모의본으로 보면 1136회 때 모의본에서
두수가 나왔었죠. 44번, 38번. 모의번호. 이 모의번호에서 뭔가 암시를 해주는 게 암시를. 동양에서 셋은 안 줘.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두는 주기 싫다. 그러나 한두 수는 센스껏 주면서 이 전체 흐름에서 여섯 숫자, 일곱 숫자에서 어느 끝수와 함께 어떤 유형의 내가 그런 끝수의 동행 숫자, 동반 숫자라든가 그런 걸로 힌트를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4번, 38번 이 보너스 번호까지 내보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 유연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던 해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번 주에는 1137 역시나 두 수가 빠밤 이 33번, 40번, 4번 이렇게 두 수가 찍혔고 역시 얘들 보너스 볼은 거의 2월이 잘 안 된다. 잘 안 나온다는 걸 또 한번 확인시켜준 회체입니다. 단지 아쉬운 10번, 20번이라는 게 뭔가 암실 중 0끝을 암실 줬는데 얘들이 수를 튼 것 같습니다. 수를 틀었다. 그걸 좀 아쉬웠지만 뭐 그게 별도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이번 주 동행 모의번호 1138에는 무엇일까요? 아직 안 나왔겠지? 안 나왔겠지? 거기서도 한두 수를 우리가 짚어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한두 수를 똑같이 쓰면 안 되고요. 한두 수를 찍어볼 수. 왜냐? 지난주, 이번주 두 수씩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한 수 정도는 동행이 착하거든. 한 수 주고 싶어 하는겨. 예? 근데 골라 써라 이거지. 그게 문제지. 골라 써라.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자, 이번 주,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난번에는, 대방록도방 4타용지에서, 이제 한 용지, 4타용에서 5등이 두 줄 나왔어요. 한 줄로 두 줄 세웠습니다. 자, 요거는 멤버십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조합방에도 올려드렸겠죠. 영상으로 통해서 겸사겸사. 그리고 용지를 제가 분석한 거를 다 낭만방 조합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번을 잘 보자고 제가 동그라미 쳐 드렸었죠. 10번. 냄새가 난다. 그 전주에 1136회에서 뒤에 쏠렸죠. 그럼 앞으로 쏠릴 황금이 있다. 그래서 두세 수를 예상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 지금 10번에서 2번, 5번, 8번, 9번, 12번, 33번 다 이렇게 딱 이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체크를 딱 해드렸죠. 여기서 9번, 10번, 12번, 33번이 예인병 5등이 빡 찍혔어요. 하느냐, 이렇게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다이아, 엄청 큰 다이아를 이렇게 김중배가 선물을 줬죠. 자, 보니까 여기서 5번, 2번 용지에서도 9번, 15번, 19번, 20번, 40번, 45번. 9번, 15번, 45번 딱 이렇게 당번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합쳤다면 환상이에요. 합쳤다면 3등인데 4번 하나 빠졌기 때문에 4번 하나가 빠졌다. 4번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5수가 찍어졌던 용지 1타에서 4타 용지, 5타의 용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답을 알고 보면 그래야. 근데 모를 때는 그게 어느 용지인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 게 알 수가. 나오고 보면은 예병, 예병. 야, 재밌습니다. 로또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라. 자, 그래서 이번 주 조 횡분석과 궁분석을 또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궁금궁 궁시렁 궁시렁 궁금궁이죠. 궁궁 일유 궁궁궁. 자, 여기 보면은 이번 주에 당번 4번, 9번, 12번, 15번, 33번, 43번. 자, 지난 주에는 노란색 이거 노란색 여기에 나왔었고 여기에 나왔었고 여기에 나왔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열에서 그죠? 이 열에서 거시기 오시기 되면서 여튼 이 빠진 열 9궁에서 두 수가 나왔네. 9번 45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6궁에서 15번 35번 두 수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흩어지 각기 전투를 부렸죠. 자, 이번 주에 보니까 이 5궁과 7궁이 외롭게 2주 연속 1136개 1137개 2주 연속 나홀로 외로이 이렇게 딱 하니 공백 상태입니다. 그죠? 매물 공백이 생겼다는 거, 매물 공백. 거래 없이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세력이 날리기 개판한 거야. 매물이 없어! 돈 너덕 갖고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궁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5070이. 이번 주에는 5070에서 한 수씩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으로 갔다, 내가. 다른 궁은, 거시기, 거시기고. 자, 5070. 그죠? 한마디로, 여기. 숫자를 보면 1, 2, 3, 4 다 들어가 있네. 끝수는 다 들어가 있다. 반장이야.
꿀수가 다 들어가 있어! 어지간한 게. 그죠? 그러나, 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궁에서, 궁시렁, 궁시렁, 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궁, 7궁을 잘 보시라. 냄새가 나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숫자들이 좀 중복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어이구! 중복이 되네! 중복이! 그죠? 자, 그러면서, 여튼. 자, 행을 볼까요, 행? 자, 이게 지금 노란색은, 1136회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1132번 회차고요. 요 녹색 있잖아요, 이거. 요거. 녹색은 뭡니까? 뭐야? 보너스. 우리 보너스도 우리가 가끔은 내려오기 때문에 몇 중에서 한번 어떤 게 보너스로 어떤 꾸수가 보너스로 빠졌나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싸가지 문수자지만은 확인은 필요하다.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써먹을 데가 없어. 당장은. 이? 몇 주 지나서 써먹지. 당장은 써먹을 데가 없어. 왜냐? 절대 2월이 잘 안 된다는 겨. 동행 보고 있나? 2월 안 돼. 빨리 다음 주 빨리 2월 시켜줘. 이렇게 2월 안 된다고 해줘. 그냥 삐져가지고 한번 해줄 수도 있잖아. 2월 절대 안 돼. 재배수다. 재배수. 자, 여튼 이걸 넣는다고 해서 1등 되는 게 아니오. 어차피 편하게 절시켜. 자, 그래서 4번, 9번 요 행은 이번 주에는 궁은 요 궁 라인을 잘 보셔야 되고, 잠시만요. 상큼한 색깔로. 자, 제가 봄에 태어난 사람이라 봄에 초록색, 녹색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싱그럽잖아. 생명력이 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요 궁, 요 숫자들의 옆수, 우수, 아래수, 동서남북을 잘 봐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동서남북을 잘 봐라. 동서남북을 여기서 지금 여기. 요 아랫궁은 여기서의 두 수가 포함되어 있죠. 동서남북을 잘 봐라. 여기랑 여기의 동서남북의 요 라인에 포함된 숫자가 위아랫수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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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안 세봤어. 자, 보자. 자, 있네요. 오. 그리고 있어. 내순화 들어. 내순화. 여기에 내순화 들어 있어. 여기에 지금 우행에 지난번에 아마 위에 잘 무적하게 보셔야 될 그 위아래 동서남북에 바로 붙어있는 수리 여기에 내순화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라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라는 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떡떡빛 좀 찾아보셔도 돼요. 만약 그걸 말하니까 동행이 보다가 야 저거 제외시켜 그럴 수가 있어. 다 보고 있어. 아까 우리 뭐지 이게 선생님하고 통화하는데 야 내 핸드폰 보나봐 옷 좀 냈구나 하나도 안 나와 그래 내가 형님 안 나오는 게 정석이요 나오는 게 비정상이고 그 전 국민 다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핸드폰 다 보고 있는겨? 그 아예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 어차피 또라이는 또라이로 맞서줘야지 뭐가 나오지. 근데 또라이도 아니면 동행은 진짜 숫자 이쁘게 주는거 우리가 나오고 나서 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렵게 생각 너무 많이 파지 말라는 게 깊이 파면은 나올 석유도 안 나오는겨. 지구 반대편으로 간단 말이오. 지구 너무 깊이 파면. 그래서 항상 1타에서 20타로 끝내버려라. 1타에서 10타에서 끝내버려라. 어차피 숫자 1부터 40은 다 되어있으니까 끝내버려라. 잠깐 말씀이고 우행과 우행을 잘 봐라. 궁을 잘 봐라. 여러분들이 궁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궁까지 서비스로 특별 추석 보너스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거시기 요거는 뭐냐 뭐다냐. 자, 보면은 자 이번 1137 당번 49 33 49 12 15 3초 45 보너스 3초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이 보니까 설라문에 1137에 20회기를 딱 돌아가 보니까 어디냐 1117회 여기 20회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예병 349 33 세수가 예이 치사뽕 20회기에서 이번 회차는 그죠? 여기 나왔다는 거 우리가. 자 그러면은 여길 보니까 요번 당번의 숫자가 여기서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1110회기 19회를 보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들이 좀 오늘 나왔단 말이야. 요 구간에서 나왔는데 여기 숫자들 보니까 9번 12번
45번이 전차는 15번, 45번이 있고 여튼 1119에 9번, 12번, 45번이 나왔어요. 9번, 12번, 45번이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3형번입니다. 요 세 개는 요 위아래수, 이번 회차는 요 위아래수 1120회, 1118 여기가 따라 붙는, 같이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세수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그리고 4번 9번이 딱 이렇게 4가 출발한 게 좀 생각보다 멀어요. 4번이 나오니까 9번이 따라 붙었던 회차가 최근에 한 10여 회차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을 또 잘 챙겨 보시라. 4933 예? 4933 얘는 이때는 37번하고 나왔네요. 4937 어? 그죠? 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4번, 9번이 33번 위에 있었네. 여기가 불러온 숫자가 요렇게 불러왔어요. 4933 4937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이게 뭐야? 592월 야 이거 592월 또 되면 이거 4번 연속인데 화한장을 놓으시네. 화한장을 야 33번이 또 2월 될까요? 여기는 59번이 2월 됐는데 4937 4933 자 요렇게 요 회차에서 어떤 끝수들 와 여기 뭐 보니까 뭐 설라문에 뭐 여기도 옷굿이 두 개인데 옷굿이 하나 둘에 배수가 세 개나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어디서 확인하냐? 바로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행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1136회에서 이 열에서 세수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숫자가 뭡니까? 딱 35번 한 수가 나왔어. 아, 이상하다. 보통 세수를 내줘야 되는데. 오, 이번 회차 두 개 메꿔가지고 세수를 메꾸자라고. 아이, 더러워. 치사뽕! 찌찌뽕! 응?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4번, 9번, 15번이 여기에 몰렸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들이 뭐냐? 뭐다냐. 그것이 설나무에 딱 보니까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네, 여기에. 아이고야, 이번 회차 잘 봐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여기 1128에 33번 45번이 딱 이렇게 끝수가 여기 이어진 경우가 최근에 10회째 안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 딱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와 그 배수들이 그냥 쭈쭈뽕 하고 있어요. 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차에 역시나 쭈쭈뽕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행을 잘 봐야 된다. 그 행을 한번 궁시렁을 한번 볼까요? 궁시렁 보니 와 거기에 있어 두 수나 처박혀 있네 그냥. 예?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낸들 알아 시라리고 찾으면 뭐해. 응? 한열에 세울 수가 없어. 와 우리 20년씩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제발 좀 한 수 좀 딱 한열로 세워서 저한테 좀 문자 좀 한번 주세요. 환장 하고 씨 이거 4개월 된 놈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뒷목만 잡어. 그렇지만은 죽어라 땅을 파고 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 아파. 내 인생에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지랄하고 있는데도 더럽게 한열에 못 세우는겨. 에휴 그게 낭만이긴 한데 그래도 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머리 아픈 게 낫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아프신 것보다 내가 머리 아프고 말자. 어차피 나는 사람도 안 보고 살아. 어차피 나는 맨날 백수 건달이여. 맨날 24시간 일만이야. 그려 하여튼 내가 평생 강남에서 그렇고 일본에서 맨날 일만 했지. 내 팔자는 일만 더럽게 하는 팔자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좀 편하게 내 시간 보내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갖고 한참 좀 바치는 거죠 뭐. 그죠? 청춘 바치는 거지 뭐.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주식도 주식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제자님들 많이 만났었고 지금 답변하고 있고 낮에는 죽으라고 숫자 공부가 아닌 뭐냐 죽으라고 패턴 주식 패턴 주식 떠들고 밤만 나면 주식 보고 영상 떠들어야 되고 이게 참 보면서 너무 좋은 분들과 많이 그렇게 사람 때문에 사는 사기를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고 내 대구까지 와 살지만 그 행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착함이 끝이 있다. 아, 좋은 마음으로 누구나 1등은 못 맞추죠. 1등도 못 맞추고 참 맞추기 힘들어요. 가끔 저는 단돈 묻는 분들이 많은데 돈보다 자는 시간에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응? 내가 당번을 이게 나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그 떠들어 드리고 우리 그 떠든 걸 보고 저의 영감과 여러분의 영감이 틀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도움받아서 우리 제자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가족님들이 영감하면서 그거를 딱 한 줄로 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되던 되지마! 누가 되던 되자! 야? 명절이다! 풍화 오르느라 깽가리 치고 징치고 돼지 사꾸 좀! 예? 아, 그래. 아, 옛날 시골에서는 참 명절이면 돼지도 많이 잡고, 그죠? 그, 맨날 사물놀이 하고 집집마다 돌면서, 예? 그죠?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징을 치고 하시더니만은 아끼는 조상님들 뵙고 성묘도 하고 참 그런 낙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죠. 맨날 공항 가면 맷 켜져요. 해외여행 가시느라고 그죠? 아이따 해외 가면 병도 많을 텐데 자꾸 해외를 가시는지 모르겠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보십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 구간을 잘 보자는 거고. 자, 보니까 여기도 지금 43번, 43번 또 마찬가지로 이 33번이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됐지만 이 머리미 아니라 머리미 아니라 이 쌍수에 대한 첫 신호가 33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뭐 33에 나오면은 11번이 나오죠. 33번이 나오면은 44번, 33번 이렇게 해서 쌍수를 이어준다는 게 33번 비치기입니다. 그죠? 그 신호탄이 3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3번 나오니까 33번, 44번, 33번, 어쩌고, 이거 쌍수야, 여러분. 또 쌍수가 이어지겠네? 우와, 쌍수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또 열렸구나. 또 열렸어. 또 열렸어. 그 지난주에는 거울수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거울수가 21번에 거울수가 나와버렸네. 아따나 쌍수를 봤는데 거울수를 내줬네. 거울수를 그죠? 역시 동행은 내 패를 다 보고 있나봐. 가끔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최대한 늦게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패가 다 보이나봐. AI는 참 힘이 셉니다. 1초만에 다 모든 걸 분석해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이 동행과 우리는 동반관계잖아요. 동행. 그죠? 동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쓴다. 나 물 먹이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애쓴다. 오 친구야 애쓴다. 그래 애쓴다. 애쓴다. 응? 그래. 언젠가 내 네 뭘 먹을 거냐. 개무식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즐겁게 또 1138회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용지원 그 유명한 종로 동대문역 동대문역 7번 출구 개미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1m 대박 로또방 사장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선생님 이번 주에 또 상박하세요. 매주 상박하시기 바랍니다. 낭만조합 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불쌤 전화번호 조합 또는 낭만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조합방 조합 연구 같이 합니다. 자, 낭만 구독자 멤버십. 아, 유튜브에 한 2주 전에 했는데 더럽게 멤버십을 가입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난 히토리 같은 인생을 휘기성 있어. 그지. FDA 휘기성. 그죠? FDA 특허를 받았어. FDA. 어? 휘기성. 사람 살린다는 휘기성 특허. 에이씨. 자, 핵심 용지 분석을 하겠다. 이번 주는 좀 연휴가 좀 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하여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해주세요. 암기 요 패턴 암기입니다. 암기 어떤 열에서 나오는 거 암기 4번 4타에서 나왔습니다. 다이아. 자, 이번 주는 전 11번부터 대방역도방 11번부터 20타까지 보여드릴게요. 11타 여러분들. 아, 떠들기도 힘들고 아침부터 땀도 찔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나 12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천용지입니다. 13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타 10타까지 보여드릴까요? 15타입니다. 아, 오늘 내가 이거 분석을 해 말어. 분석을 시간이 많은 분석해서 멤버십에 올려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오늘 뽑은 용지 여러분들 보시라고 써드리고 있습니다. 18타 19타
분석은 구독 가족님들이 이렇게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30일의 복습과 함께 이번 주 주요 행과 궁 그리고 주요 회차 이? 그런 거를 한 25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1편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또 쉽고 명절 아니 명절 그죠? 그래서 요 분석은 멤버십에서 짤막 하나 얼마나 여러분들도 명절인데 그래도 연휴 때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좀 온양이 갔다 또 서울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짤막하게 1편 폼을 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독 가족님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요일 철명지니까 대망로 두방용지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너무 이쁘다. 어이구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그리구나 이쁘구나. 자 18타 19타 20타.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4타 용지였구요. 요거는 이번주 잘 보시게 관심 끝수 여기 적어드렸어요. 관심 끝수 적어드렸어요. 자 요거는 관심 회차. 요거는 지난번 모의번호 어디에서 나왔는가. 끝쪽에서 나왔다. 끝쪽에서 이번 주는 앞쪽에 나오나요? 그죠? 앞쪽에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137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이라네. 아유, 정신없다. 아무 생각 없어. 잘 다녀오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